안녕하세요. 전미아가 곰산에 왔습니다. 또 좋은 돌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또 여기가 한점 보이네요. 나무가 가지 놓은 깨처럼 보이네요.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죠? 이 곰산을 올라고 온 게 자주 오네요. 여기가 호피가 안 좋은 호피지만은 또 한 점이 보이네요. 이거 보이죠?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이 서울 사신데 저한테다가 장갑이랑 모자랑 옷이랑 사서 보냈네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은 그님 너무 고마워서 제가 모자랑 쓰고 나왔답니다. 장갑은 너무 아까워서 다음에 끼려고 안 끼고 나왔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곳에도 호피가 있나 봐요. 또 한 점을 발견했답니다. 우리 구독자님이 이렇게 모자랑 선물을 해서 그놈을 쓰고 왔더니 더 잘 보인가 봐요. 그분 성함은 바뀔 수가 없네요. 싫어할까 봐서. 호피가 10만원 잘 안 됐네요. 그래도 이렇게 본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. 또 여기다가 놔두고 가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여기가 또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보여드릴게요.
우리 순창은 이제 겨울에나 가야지 못 가. 여기가 또 한 점 있네요. 조금 전에 지성은 한번 씻어갖고 보여드릴게요. 확실히 씻어낼 게 이쁘네요. 또 있까니? 많이 있어? 그럼 우리로 오라고 해야지 오란 말도 안 하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대. 여기가 또 소품이 하나 있네요. 잘했다. 욕심아. 우리 화산 역차가 오늘 재미를 못 봤네요. 짜잔, 오늘 호피마. 몇쯤 해갖고 왔구마요. 오늘은 내가 제 장원이네. 잘 자라라 이렇게 애기만 탐색을 해왔네요. 그래도 애기라도 이거는 잘 나왔죠. 이것도 애기고. 다 이런 잘 자른 이 소품만 이렇게 탐색을 해왔네요. 이것은 문양석인데 뱀도 아니구만. 뱀다 그네요. 뱀. 어쩌면 뱀과 같이 생겼네요. 이렇게 이런 게 뱀도 아니구만. 긴디 그냥 뱀이라고 봐주세요. 이것도 우리 큰아들이 탐색 얘기도 있고. 이것도 기고. 우리 큰아들 이 호피도 기고. 슬람 맛은 어디로 갔는가 아직 오도 안 오고.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겠네요. 슬람 맛을 아직 안 오는 게 모르고. 많이 했구만. 어디서 많이 있어? 확실히 여기 오면 자나 따나 많이 있어. 많이 있어. 우리 순창 가면 없는데.